또 한 잼이야. 아니 안 보니까. 너 땡겨야지. 아니 빨리 아니, 아니 안 보인다. 와 뭐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뒷담았어. 나오냐? 근데 내가 저거 파야 나. 어? 어 울었어. 다음번 하는데. 다음번 왔어? 다음번 왔어. 다시 와서 한번 더? 이걸로 하지 말고 열어서 하자 그냥. 내려. 좋아. 하나. 네, 내려. 어. 하면 돼. 내가 음식까지 하려다가 하나 짧게 봤어.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음식? 웬 음식? 궁금해. 아 홍콩 음식? 어. 아. 홍콩 음식 그거. 홍콩 음식 그거. 따라하는 거. 에그타르트. 아니 에그타르트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더 맛있는 게 있어. 아니 음식 하면 홍콩 음식 했어야 되는데. 아. 아 근데 이게 주사하다 보니까는 2학기 들어서서 해결한 건데 너무 겉도는 것 같아요. 음식하고 맨날 집중하고 완전 유흥이야 유흥. 놀기야. 우리 완전 뭐지? 술 마시고 막. 아니 어렸을 때 인생 즐겁게 살아야 돼. 아니 뭐 먹는 거 먹지 먹고 살자고 한 번 더. 진짜. 고. 예 진짜. 나 이 홍콩의 듣긴데. 홍콩에 대해 얼마나 알아? 나 혼자 좀 말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아, 얘기하면 그냥 어, 그래?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로 안 좋아하네. 근데 저는 아예 떨어져 나온 줄 알았어요. 얘네는 비자도 없이 나라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홍콩이 뭐냐면은 원래 1900년대는 몰라. 년대는 모르고 어찌됐건 영국의 식민지로 150년 동안 살았거든. 그러다가 중간에 그 일본 그 있잖아 비행기 날라가고 떨고 오는 거 진주만? 진주만 딱 그때 한번 딱 떠올랐을 때 일본이 여기 먹었었어. 그러다 다시 뺏기고 영국이 먹다가 다시 이제 중국한테 반환을 한 거거든. 그래갖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나라야. 나라라고 해도 될 만큼 이게 한 국가 이체제야. 홍콩 따로 중국 따로야. 중국에 있는 모든 체제가 있고 그리고 홍콩의 체제가 다 있는데 홍콩을 대표하는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행정지구라고 딱 지정을 해주고 그 대표하는 놈을 따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중국에서 군사 지원해주고 물자 지원해주고 외교적인 모든 활동도 중국으로 하는데 그 막 WTH나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그런 거에는 홍콩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같이 중국 따로 홍콩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다. 막 얘네가 되게 특이한 거야. 국가까지 다 같이 있어. 국기까지. 되게 신기한 나라. 그리고 1997년도 7월 1일날 딱 얘네가 이제 반환을 했대. 우리 태어날 때쯤 얼마 안 됐네. 태어나서 7년 만에 했는데 되게 얘네가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의 문화도 있지만 영국의 문화도 있어. 이건 지금 중국의 문화거든. 되게 재밌어. 반년.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기쁜 날 아니면 뭐 있으면은 그 사나탈 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딱 그 홍콩 그 국제 그 비행기 그거냐 공항 딱 내리면 딱 내리면 보이는 게 이게 쫙 펼쳐져 있어. 이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도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항상 있는 이거야. 되게 재밌어. 이게 지하철인데 잘 돼 있어. 지하철도 잘 살리게 좀 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인구 엄청 많지 않아요? 인구는 많잖아요. 엄청 많지 않아. 엄청 짧게 많잖아. 근데 재밌는 게 지하철에서 할 얘기 좀 있는 게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그 교통수단을 가보면 싱가포르가 분리 잘 돼 있어. 네 완전 잘 돼. 싱가포르를 베껴온 게 한국하고 일본이 몇 명 나라고 그걸 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잘 베껴온 나라가 얘네야. 홍콩이야. 그래갖고 기가 막힌데 좁아. 그게 단점이야. 위에 뚫려 있는 거야? 아니지. 이거 등리고. 등리고. 아, 지하철이구나. 등리할 수가 없는 거네. 생각나게 잘하네.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유명한 게 영국의 영향권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2층 버스가 유명해. 2층 버스. 근데 이거는 약간 어설픈데 요거에 가면 요게 진짜 유명해. 이게 뭐야? 트램이. 무슨 본체가 생겼네. 2층 트램이네. 그치. 이게 이제 알겠지만 전철 같은 건데 이게 전동차야. 레일이 있고 딱 그 트랙만 달리는 거. 되게 예쁘다. 또 홍콩하면 유명한 게 요 밤 야경 마천루 해지는데 노을역 그 라인 탁 기가 막히잖아. 그게 홍콩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내가 오늘 많은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무역이나 아니면 그런 거 빼고 할 건데 해외 얘네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관세 없잖아. 관세라든가 그 해외 그 큰 기업들이 진입하는 걸 많이 없앴어. 전력을. 그래서 그 엄청난 고층빌딩 뜯는 게 많이 와 있거든. 맞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야경을 보는 것도 되게 볼만하고 사실 화질이 안 좋아. 화질이 다 좋아. 그런 것 같아요. 화질이 좋아. 모자이크한 거. 제재에 걸렸냐? 아니 이게 좀 용량이 커져가지고. 아 그래? 어.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쇼핑센터가 하나 있어. 이제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쇼핑센터가 하나 있거든. 몰라. 해변가 쪽에 있는 엄청 큰 거 하나 있고 몇 개 있어. 거기랑 필리핀 가면 하나 더 있고 홍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면 하나 있고 그 세 개 5대 쇼핑센터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있네. 세 개? 아시아만? 아시아. 쏘리. 아시아. 이 두 개 없나? 아시아. 아시아. 여기는 한번 들어가서 다 구경하는데 이제 쇼핑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걸린다고 일주일. 그러니까 찍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하고 먹고 여기서 아침부터 한 11시까지 있는 때 일주일 걸리고 여자들. 근데 요 앞에 이제 샤넬이랑 이런 것도 엄청 많고. 사진 다 어디서 할까요? 진짜 로딩 하나 있으면 안 돼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아 왜 말을 왜 그래? 진짜 직접 찍은 거? 진짜 찍은 거면 좋은 거네. 얼마나 옛날이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는 요 장면이 제일 좋거든. 뭔가 딱 중국분이 너무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렇지. 이렇게 간판이랑 느낌 있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거였지만 이제 궁극기동대를 본다 보면은 이게 명작이야. 궁극기동대. 참고해볼게요. 참고해봐. 그 궁극기동대 보면은 그 일본 배경으로 스킨 찍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홍콩 배경을 넣어. 거기에 배경이 되는 그 사진들이 다 이런 컨셉이거든. 그 다음에 요 레이더쇼. 홍콩 가면은 꼭 봐야 될 것 중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 레이더쇼야.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하거든. 네가 찍은 거야? 아니 내가 찍지 않지. 이것도 구경하고 홍콩을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마카오고 홍콩이야. 크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중국을 인화해. 아 중국이랑 같이 좀 보여주시지. 아 그러니까 된다. 첫째는 뺀다. 되게 큰 줄 알았어. 겁냈잖아. 이게 지금 한데 보통 여행하는 게 이쪽 부분이거든? 요 전철 라인 부분이지. 다음 부분은 이렇게 됐거든. 되는데 원래 이게 홍콩이 하나라고 보면 안 돼. 홍콩 섬이 요 라인, 요 빨간색 부분이지. 이게 큰 섬이고 그 밖에 작은 섬들이 여기 많이 있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홍콩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편전쟁, 제1차 아편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뭐지? 홍콩 역사하는 뭐냐? 없냐? 아무도 없어? 없어. 아편전쟁 다음에 아까 아편전쟁 해갖고 무슨 조약을 맺어. 그렇게 해갖고 처음으로 중국이 영국한테 뺏긴 영토가 요 밑에 있는 아래쪽 있지 이거? 요게 홍콩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편전쟁 터져갖고 한 게 요 윗부분까지 먹는 거야. 윗부분 이쪽 빨간색. 그 다음에 요 위에까지 다 먹는 거야. 영국이. 참참하게 잘 먹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홍콩의 메인 섬은 여기 중간이야. 여기 제일 많이 보고 바깥에 넘어가면 중국이나 그런 노후대기 없어. 홍콩 크기가 뭐 서울 정도인가? 서울이 아니라 한국의 1.2배야. 홍콩만? 그래? 꽤 크네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거지. 한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나만 해도 1.2배래. 1.5배인가? 그래. 그래도 싱가포르만 줄 알았는데. 아, 케이프다. 싱가포르는 그냥. 서울만. 본다면은,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 각각 줄 건데, 이제 아편전쟁 이후 150년간 받았단 말이야. 일본한테 20년밖에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옛날부터 그래도 이렇게 진시황부터 해갖고, 진시황제 때 이제 딱 통일했잖아? 그때부터 계속 중국 영향권이 있었던 나라가 홍콩이야. 그래서, 누가 정의한 건 아닌데, 내가 보다 보고 여행하다 보니까, 예, 유럽의 영향은 문화 이제 맞아, 동물 같은 거. 그치. 신세계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런 게 유럽의 영향을 받으면은 전통적인 거. 음식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중국의 영향이 있어. 우선 유럽의 영향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그. 결혼이 그치. 다 안 해. 아, 이거. 이게 홍콩의 할인대거든.
홍콩원에. 홍콩원에. 그래갖고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 이게 뭔가 이게 이 사람의 분명 기가 막히게 했어 진짜. 이게 표정이 좋고 하여튼 되게 말해 유럽화 돼 있어. 이런 것도 되게 축제도 진짜 잘 돼 있어. 홍콩 사람 되게 못생겼다. 그럼 진짜 못생겼어. 그러니까 중국이랑 달라요? 중국 사람의 안 좋은 것하고 유럽의 안 좋은 거 짬뽕 있는 느낌. 진짜? 진짜 못생겼다. 되게 못생겼어. 여자들도 되게 못생겼고 키가 더 작아. 너 가면 평균 이상이야. 남자도? 홍콩교가 지금 남자. 아니 뭐 키가요? 야, 키도 뭐. 외모도 이 정도 주인공 이상한 거. 한국은 아니잖아. 우선은 대신부터 조금씩 볼게. 여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면은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면은 요금이 거리 비율이 어려운 거 같아. 똑같고 그건 제일 잘 돼 있어. 근데 먹으면은 얘네가 이제 좁고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되게 다 잘랐어. 앞뒤 다 질도 먹으면 되니까. 그래갖고 바로 벌금을 내. 그 다음에 바로 벌금을 내? 가장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이상이야. 진짜요? 지하철 오죽하면 화장실도 없어. 지하철 안에 화장실도 없어. 지하에? 화장실을 막 소변이나 대변을 본 다음에 화장실 가야 돼. 그 정도로 화장실이 없어. 지하철 그 옆 많이 들었죠? 대변이나 대변을 본 다음에 화장실 가야 돼? 그럼 뭐해 가까웠어? 가서 뭐해? 대변을 선택하지. 외출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하지. 하늘에 가서 그치? 재밌어. 제일 재밌는 게 제일 편했던 게 탄생이 너무 쉬워.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가 일로 앞뒤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역을 갈아타려고 하면은 내려가나 올라가야 돼. 얘네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야. 얘네는 늦게 세워가지고 그게 잘 돼. 진짜 잘 됐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3호선이었다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한 4호선 있어. 바로 옆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 방향. 되게 편해. 그리고 값이 싸. 재밌더라. 근데 부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하철하고 부산 거로 가는 거야. 이상 좁잖아. 그것처럼 좁아. 근데 이거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24시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이 있고 3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도 있어. 근데 싸더라고 그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리로 하는데 보통 역 끝에서 끝에까지 해갖고 한국도 뭐지 달러로 해갖고 한 5달러 정도밖에 안 돼. 물가가 어느 정도? 5달러 없을 거 아니야? 역끝에 하루인데 역끝에서 하루 종일인데 그래도 하루 그니까 원데이 패스가 7,000원 아니 역끝에서 끝까지 그니까 보통 이동하는 거는 비싸지 근데 다른 교통편이 있어 원데이인 줄 알고 근데 얘기하는 김에 얘네 이제 환율이 말했잖아 환율이 우선 돈을 얘기하면은 얘네가 달러로 써 홍콩 달러라고 또 따로 얘네가 만들었어 돈까지 따옵니다. 홍콩 달러. 홍콩 달러였고, 환율이 거의 뭐 1달러당 얘네 걸로 바꾸면, 그냥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다고 보면 돼. 그래? 근데 얘네는 관광 국가니까는 물가가 꽤 비쌀 것 같아. 그렇지? 비싸. 약간 비싼데, 먹는 거나 그런 거는 비싼데, 교통수단도 싸고. 이거만 비싸고, 다른 교통수단 되게 싸. 덥지, 그런, 공공식 그런 것이 싸. 근데 전기세나 수도세가 겁나 비싸. 기업에서 엄청 빼. 근데 일반 민영으로 풀린 전기세는 비싸거든. 기업한테 풀리는 기업용 전기세가 있어. 그거는 싸고. 진짜 어렵네. 살기는 힘든 곳이네. 그 기업은 정산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미왕의 스타일이라였고,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막 어떻게 많이 가냐면은 이렇게 하잖아. 요 사이를 이동할 때 저 배를 타. 저게 야경을 볼 때 저게 제일 좋아. 그리고 싸. 2달러밖에 안 해. 이거 이후에 나오는 모든 택시 빼고 교통수단 다 1달러 있다는 되게 싸. 그 다음에 요 풍경도 되게 좋지만 이동수단으로서 효과가 되게 좋아. 간단하게 여기 넘어가려고 하면은 전철이나 배밖에 없어. 사람들 전철보다 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 강을 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강을 강을 전철 타고 넘어가? 전철은 다리가 있어? 다리가 뚫었어요? 다리가 어떻게 들어? 아니 지하철이잖아요. 지상도 있지. 네, 지상. 그
다음에 트램이라고 해갖고 있는데, 이게 홍콩성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딱 트랙이 있거든요. 요 레일만 움직이는 건데, 싸! 2달러밖에 안 해.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의 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영국이 그 어디냐, 호주도 먹은 거 알아? 호주? 호주도 식민지를 했고, 얘네들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가면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게 이거고, 우리나라는 버스차 운전할 때 우주통행이지. 얘네는 자주통행이야.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영국의 영향으로 보는 게 있고, 이 차가 광고 효과가 엄청 나. 움직이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요가 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이동해도 2달러밖에 안 해. 아, 무지하네요. 그 다음에 탈 때는 뒤에서 타고 내릴 때 앞으로. 뭐가 아팠으면? 이것만. 버스는 앞에서 타도 되는 거. 뭐가 앞에 타도 되는 거.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앞에 타는 거. 이 뒤 앞에. 그래갖고 요 시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2층 맨 앞자리 요 앞에는 안 타도 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나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피해주고. 아, 피해주고. 근데 솔직히 맨날 보는데 뭐. 솔직히. 그치. 그리고 못 봐도 이게 사고 나면 제일 죽기 쉬운 자리 요 앞자리래. 나란자. 나란고. 그 다음에 또 1층에 딱 내리 타자마자 중간 부분에 징크칸이 있겠다. 그래서 여행자들 자신 넣을 수 있게 해놓고 CCTV도 있고. 되게 좋대. 한번 타보라고 하더라고. 진짜 관광. 타봤는데 안 좋아. 우선 난 더 죽을 것 같아. 에어컨이 안 나와. 아, 에어컨이 안 나와. 방송이 없어. 아무 말도 안 나와. 아무 말도 안 나와. 알아서 내려야 돼. 알아서 내려야 돼. 무조건 내려야 돼. 다 그거 안 나와? 불이네. 방송 없어. 방송 없고 에어컨도 없고. 어떻게 죽을 맛이야. 무조건 내려야 돼. 무조건 내려야 돼. 문 열리죠? 승인수지. 승인서 떠라고. 승인서. 그것도 느려. 근데 이건 이제 구경하기 좋더라고. 구경하기 좋고. 이렇게 돼서 잘 돼 있어. 여기 엄청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2층 버스. 요것도 광고 효과가 엄청난데, 이것도 이제, 영국에 자네랑 먹는데. 근데, 이것도 싸. 2달러. 다 2달러야. 다 2달러고. 이것도 무제한이야? 무제한은 아니지. 당연히. 알겠네. 그 구간별로. 구간별로 돼. 좋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달러 2달러라는 거죠. 응? 홍콩 달러. 아, 자꾸 달러라고 하니까 달러 기준 생각이. 홍콩 2달러. 홍콩 2달러면 달러랑 비슷한 거 아니야? 환영을 계산 먹으면 되는데 좀 다르잖아요. 다르. 그 다음에 택시인데 되게 재밌어요. 얘도 택시가 알겠지만 뉴욕 하면은 옐로 택시잖아.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 한국 하면은 주황 택시야. 없어 보여. 근데 홍콩은 빨간 택시야. 근데 이 빨간 택시가 이제 좋은 게 홍콩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지도 봤겠죠? 이 부분에 무슨 색깔이었지? 녹색이었어. 녹색. 뭐요? 아, 집중 안 했구나. 아니, 뭐 말하는 거였어? 이거. 녹색, 빨간색.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간을 쪼개는 거야. 홍콩이란 나라를. 요게 처음으로 이제 홍콩을 먹은 거, 나중에 먹은 부분이 해갖고, 그렇게 또 나눠놨어. 그래갖고, 요거는 이 부분만,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랫부분만, 이건 전 지역. 이렇게 해갖고, 택시 이 부분도 다 똑같은데, 얘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 얘가 범죄율이 없대. 빨간색을 타야 되는데. 근데 좀, 모험 택시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가서 똑같은데. 근데 이뻐. 그 다음에 다 보다 보면은, 이 앞에 숫자 보여,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붙였냐. 보내는 거 붙였어. 이게 계속 쓰던 거 같은데, 이 5자가 뭐냐면, 탈 수 있는 인원의 숫자야. 최대 탈 수 있는 인원의 숫자. 이거 두 개 붙은 게 10명이야? 아니, 이거 하나밖에 안 붙였어. 아니, 뭐. 이게 두 개 붙였어, 이거. 이 뭐야, 이거. 아니, 에러가 있네. 이렇게 묻힌 거야. 10명 말이 되냐? 나는 10명 택시래. 또 붙으면은 4에서 5야, 4에서 5. 4에서 5. 4명 있는데, 5명까지 하면 결국은. 부럽고. 보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유럽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유럽 보고 있지. 와, 맞구나. 직접 갔다 와서 맞구나. 아니, 직접 갔다 오자고 하긴 뭐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싫어. 그래? 어깨가 없다 보는데. 그 사진 화질이 그렇게 안 좋다고. 그 사진이. 이게 도미니크 선당이라고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 이게 유럽이 1900 떠먹었네. 하여튼 올란에 먹었어. 먹고 나서 5년 뒤에 바로 이 건물을 세우셨거든. 그래서 이제 상당으로 유명하고
가면 별거 없더라고. 사람들 많이 가.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우선은 이게 양식차를 본다고 하면은 고된 양식차야.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게 현저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보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신이나 신 숭배하는 것들이 다 표현이 있어. 그래갖고 되게 사람들 많이 가. 벽이야, 이거? 성당. 근데 아,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아니, 요 앞부분만 찍은 거고, 요 아랫부분 다 좀 있지. 근데 여기는 벽이 있어. 여기 위에 문화이에요? 윗부분이고, 아래 아래 부분이. 고디 양식에. 그게 사실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니, 이게 없더라고. 아니, 건물 같지가 않잖아. 야, 이게 되게 아래 올려서 찍은 거야. 벽 같지 않죠. 그 다음에 중국 영향을 볼 건데, 별거 없어. 저 뜻이 거죠. 중국은 근데 봐, 말로 할게. 사진이 없어갖고. 중국 하면은 우선은 눈 색깔 좋아요. 빨간색. 빨간색이지. 빨간색을 좋아해요. 중국은. 고기 복을 끌어오는 그 악기를 추천한다고 해서 빨간색을 좋아하거든. 그 홍콩 결혼식 날은 되게 특별한 관습이 있어. 일본 그런 것처럼 그 천막장을 돌릴 때 빨간색 봉투에다가 천천히 돌려야 돼. 근데 봉투를 까면 안에 봉투 또 있어. 열고. 그치. 그거 두 번 까거든. 그러니까 복을 끌어안고 나눈다라는 의미였대. 참 뭔지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딱 까면은 천막장이 있는데 그 금태 하나 있어. 금태. 텔레비가 있어요. 근데 금이랑 텔레비가 금이야. 금이랑 금이고 막 써 있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이제 올 수 있대. 아무나 오면 안 돼. 예의가 안 돼.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 일본도 그래. 천수장 받은 사람은 올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막 그 다음에 하잖아. 근데 딱 가자마자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서 막 썼다고 놀잖아. 얘네는 마작을 해요. 마작하면서 게임? 마작을 하면서 결혼식을 기다려. 그래서 보통 한 두세 시간 전에 모여서 마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치 그렇게 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많은 일원이 가지 않아. 왜냐면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게 하면 한 것도 없잖아. 그래갖고 딱 그 생각하는 사람들만 딱 오게 해갖고 하기 때문에 되게 작게 소규모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술도 많이 안 먹어. 술은 필요한 때 먹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하고 필요한 한꺼번에 착 하고 끝나지. 근데 얘네는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야. 끝이고 신혼여행 가가 말까 또 결혼식 끝나고 나중에 그 다음에 피로연도 나중에 그러니까 동거라는 식의 개념으로 한 2주에서 한 달간 살아본대. 살고 결혼하고 살아봐요? 이혼 유행이 그 다음에 살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그 다음에 피로연을 하는 거야. 와 아니다 싶어요. 나 모르지. 빠이빠이 할아버지. 아, 피로연은 한국처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근데 여기 또 봐보면 되게 신기한 게 참 피곤할 텐데 여자들이 사진을 찍잖아. 사진 찍을 때 옷을 갈아입는데 다섯 번째 열 번 갈아입으면 계속 갈아입어. 사진을 찍을 때도 갈아입어. 그게 이제 그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갖고 옷을 얼마나 많이 갈아입냐 사진 찍을 때마다 그게 또 부의 한 부분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남자들은 한 세 번 정도 갈아입는 것 같아. 여자들은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그런 거. 그리고 되게 뭐랄까 단순하게 놀아? 그냥 춤추고 놀고 우리 한국처럼 막 거대하게 안 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노래방으로 가면은 결혼식 끝나는 노래방인가? 아 다른 거 진짜 바로 잡았죠. 네가 말하는 순간 바로 내 리피트에서 이게 딱 맞잖아. 딱 맞는데 아 너무 알았어 진짜. 뭔가 좀 연결되긴 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좀 깨긴 했다. 겁냈겠어. 알았어. 근데 노래방 문화로 가면은 우선은 얘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투어 노래방처럼 얘네는 그 뭐랄까 기업화된 노래방이 메이커가 세네 개인데 그래갖고 딱 가면은 우선은 엄청 잘 꾸며졌어. 잘 꾸며놨는데 딱 들어가면 깨. 왜? 되게 허접한 기계에 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또 한국 사람이 가면 좋아하는 게 무제한이야. 아, 시간이? 대박이네. 인당 얼마씩? 인당 얼마씩 내고 마음대로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로오케 나오잖아. 걔네는 가로오케 걔네 말고 걔네 아예 원래 그런 자야. 곳이야. 거기서 노래방이라고 하면은 난 되게 신기했던 게 가면은 노래방 책이 있잖아. 일본도 노래방 책이 있어.
중국은 잘 모르겠어. 중국 드라마인데 홍콩 마다 가면은 책 같은 게 있어. 딱 끼면은 음식책이야. 술 뭐 있고 음식 뭐 있고 쟁주 가물을 같이 그치 기본이지. 노래는 오직 뒤에서 들어. 찬대 엄청 걸려. 혼자 주인이 됐고. 아 장난 아니야. 찬대 치는 한참 걸려. 하는 애가 매워. 번호. 거의 기계 번호가 통일이야. 거의 기계가 총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통일이래. 번호 외워버리더라고. 되게 좋아한다. 그 다음에 우선 노래방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신기했던 게 노래방은 그렇잖아. 근데 한쪽에 TV 두 대가 있었고 얘는 TV를 되게 좋아해. 노래를 부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뭐 태블릿 쪽 이게 아니라 TV 보고 있어. 나도 되게 신기해. 이거 미친 것 같은데 TV 보고 있어. 그래갖고 만약에 축구를 한다. 얘네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그냥 말해갖고 그래갖고 노래 축구를 할 시기야. 타이밍이야. 축구를 보러 가서 축구를 봤는데 노래방을 나갔고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옆에 요만한 TV를 하고 축구 보고 있어. 헐. 재밌다. 그만한 더 재미가 있겠네. 그죠? 재밌을 것 같아. 짠하라고. 그래도 노래 부르다가 뻘쭘할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도 노래 부르다가 TV 보다가 이거 반복하면서 그냥 그러네 하고 살아봐. 아 넌 니네들 봐라 난 너 부른 거야 이런 거 단지 노래 부르면 좋아서 그냥 가는 거야. 노래 진짜 좋아하니까 맞아.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또 관습인데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먹고 행태를 부리는 건 굉장한 신뢰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접대를 한다거나 그런 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접대하는 목표로 가지 술 먹고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가동을 하고 그런 건 굉장한 신뢰래. 또 술 취하게 먹으면은 거의 엄청난 신뢰라고 하더라고. 노래방 문화래 노래방 그래갖고 속았고 근데 은지가 안 좋아. 가봤어? 초등학교를 때? 그냥 우리 그 가족들끼리 노래 다 좋아하니까 나하고 공감하지 않았거든. 노래 불러 갔는데 한국 노래 꽤 있어. 영향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영향을 받아 카자카 노래도 뭐 다 중국 거야. 다 카자카 노래도 있고 불꽃 놀이도 엄청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레저쇼 같은 거 같은 거 다 하고 이게 내가 원래 더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외교 정책을 관세를 없앴잖아. 그러면서 외국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너가 말했듯이 홍콩이나 나라가 관광국가야. 한쪽은 관광국가고 다른 한쪽은 그 사업적으로 그런 안 좋은 얘기긴 하는데 조금만 얘기할게. 그 필리핀 말고 싱가포르이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는 어떤 얘기로 속하냐면은 그 인도네시아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가 있지? 주변에 무슨 나라가 있지? 말레이시아 말이야.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마피아들 그런 애들이 돈 세탁하는 나라가 그치 그런 나라가 싱가포르야. 근데 요 뭐지? 홍콩은 세계에서 돈 세탁하는 나라가 그런 것 같아. 기가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 홍콩에 마피아 터져갖고 뭐 하고 그 마카오에서 우리 이분이 돈 세탁하잖아. 전지현 나오는. 돈 세탁하기 제일 좋은 게 우선은 그 뭐랄까 관세도 그럴 뿐더러 우선 외국인 출입하는 정도가 되게 편해. 자유롭고. 그다음에 비자도 되게 쉽게 내주고. 그다음에 우선 배, 비행기, 철도 모든 게 다 뚫려서 뭐 편하대. 도망가기 좋지. 도망가기 겁내 편하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묘한 게 그 경찰, 그러니까 홍콩 경찰만 딱 해. 중국 경찰이 홍콩으로 못 넘어. 뭐 미국 것 같아.